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웰빙, 웰에이징, 웰다이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열고 싶습니다. 지난주간 고척교회 김춘희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국민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북에서 홀로 내려온 권사님은 정부 생계보호자로 한 달에 38만 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고아들이 많은 전쟁 후라 고아원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틈틈이 식당이나 공사장에 나가 일하며 돈을 모으고 또 모아서 모두 주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외롭지 않아요. 나누어 줄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나누어 줬습니다. 죽을 때 단칸방 세 들어있는 1500만 원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신까지 모두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소박한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울렸습니다. 성대한 장례가 치워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은 웰빙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단어가 더 생겼습니다.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한 단어가 더 생겼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는 웰에이징이라는 말입니다. 웰에이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농사는 금년에 실패하면 내년에 잘 지으면 됩니다. 대학은 금년에 떨어졌으면 재수해서 내년에 잘 들어가면 됩니다. 이번 올림픽에 금메달을 놓쳤으면 다음 올림픽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유일회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끝입니다. 두 번 다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웰빙, 웰에이징, 웰다이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을 즐겨야 됩니다. 웰빙은 결국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10시간 춤을 출 수는 없지만 20시간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연령에는 자연연령, 건강연령, 정신연령, 영적연령 등 네 가지 연령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디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자연연령은 많은데 건강 영역이 아주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항상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웰빙, 웰에이징, 웰다이닝의 비결은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대, 7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70에서 80세 사람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는 80대 인물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인물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소포클레스가 클로노스 에디포스를
쓴 것이 80세예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이 80세 넘어섭니다.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습니다.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습니다. 베르디, 하이든, 헨델도 고위의 나이 70을 넘어서 부의 명곡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즐기는 사람은 자연 나이가 소용이 없습니다. 웰빙, 웰에이징, 웰다이닝의 비결은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나이 먹고 잘 죽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을 즐겨야 합니다. 늙어서 죽지 말고 낡아서 죽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다 하고 물러나야 합니다. 늙음이 낡음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속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은 웰빙, 웰에이징, 웰다이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